안녕하세요. 생방송 제주가 좋답니다. 이번 주에 내내 좀 비가 왔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파란 하늘이 어찌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오랜만에 이렇게 맑은 날씨가 와서 정말 반가운 느낌 들었는데 이번 주 내내 좀 비 오는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이번 주 내내 장난 아니었죠. 막 천둥번개 푹 내리고 저기서 폭우 쫙 내리고 전 태풍이 온 줄 알았는데 이게 가을 장마라고 하더라고요. 제주도에 이렇게 가을 동안 비가 쏟아진 것이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아마 침수 피해 된 곳들도 꽤나 있었던 것 같아요. 복구가 잘 되셨는지 걱정입니다. 아, 집안에 빨래도 안 마르고 습기도 가득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고 내일까지 또 좋다고 해요. 근데 또 다음 주 내내 안 좋은 일기예보가 또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또 농사 지으시는 우리 모든 그 농민분들 이제 싹이 확 올라오고 있는데 물이 너무 많이 있어서 또 썩을 위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게요. 참 비가 와준 거는 뭐 반가운 비일 수도 있는데요. 또 너무 많이 오면 항상 또 피해가 나잖아요. 비가 와서 이제 좀 더위도 좀 물러가고 가을이 오는구나라고 느껴져서 좋은 것 같긴 한데 다음 주엔 또 내내 비가 온대요. 아무쪼록 좀 비 피해는 없이 좀 잘 지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생방송 제주가 좋다. 그럼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 이은정 리포터가 준비하셨는데 오늘은 어디 다녀오셨나요? 네, 또 비가 오고 있지만 사실 절기는 어김없이 가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제주에서는 이 추석 전에 이것을 꼭 해야 한다고 합니다. 뭘까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또 비장해요? 교회 가시네요. 홀리한데요? 유정 씨. 어머머머, 하경이. 어머. 오늘도 과해. 주일 예배인 날인데 여수 지금 안 보이세요? 지금 교회 눈앞에셔? 교회 눈앞에셔? 우리 조상님들도. 아니, 조상이 저 평생 모시거든요. 오늘 벌초를 가야 됩니다. 네? 벌초요? 아, 벌초. 일요일에 벌초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벌초 가야죠. 추석을 앞두고 요즘 제주는 벌초가 한창인데요. 한 집안의 벌초 풍경을 살짝 해봤습니다. 벌초. 우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초하기 좋은 날씨네요. 네, 여기서 어떤 걸 하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이른 아침이잖아요. 네, 오늘 1년마다 제 조상님의 그 묘지를 예, 벌초하고 찾아뵙는 날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신단 말씀이세요? 네. 뭐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 이제 많지 않을까요? 묻혀 있는 선조님의 육촌이네, 친척들이고 육촌 형제들 간에 가족 단위로 해서 우리 정묘제를 이제 하고 벌초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그저 아이들까지 다 같이 자손들이 잘 뛰기 위해서 그저 안전 이 기계 기계한테 조심하고 안전하기 위해서 벌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셨네요. 얼마 안 오셨다 그러셨는데 우리 자식들 많더라고 많거든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오늘 어떤 것들을 좀 도울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경험이 없다 그러니까 장갑을 저희들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벌초한 그 잡초를 치우는 이쪽에 치울 때 이동하는 그 우리 이쪽. 친족들하고 같이 도와주시면 되고 잔악기나 안전, 본격 벌초 전에 안전 준비 필수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벌초에 나설 텐데요. 예초기가 먼저 선두입니다. 가족 중에 건장한 청장년들이 예초기를 담당하고요. 풀이 정말 많이 자랐죠. 처서가 지나면 풀이 자라는 것이 멈춰서 벌초하기에 딱 안성맞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맘때 가족 벌초, 문중 벌초 많이 하시죠. 이렇게 친척들이 다 모여서 벌초하는 거, 요거 제주만의 고유한 풍습이기도 하잖아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친척들도 모이는데요. 풀 치우는 이분도 일부러 오셨더라고요. 육지에서요. 아, 지금 아침부터 이렇게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혹시 어디서 오셨나요? 아, 저는 고향이 제주도고요. 이게 일자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내려왔습니다. 또 저도 여기 하나의 좌식 가문의 하나 일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잘하네. 항상 참여하고 있죠. 이렇게 후손들이 함께 모여 조상님 묘를 돌보는 것 참 정겹지 않나요? 하지만 요즘은 변하는 장례 풍속으로 점점 귀한 풍경이 돼가고 있습니다. 저희 조상님도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저 또는 저희 그 가족들, 친척분들 있을 수도 있는 곳이니까 신성하게 여겨야 되고 그 할 때 열심히 해서 좀
좋은 마음가짐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노는 줄 아셨죠? 네, 이번에 열심히 풀 날랐습니다. 이렇게요? 흩어져 있는 풀들을 모아서 정리하는 건데요. 칭찬 들었잖아요. 저 잘한다고.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요? 뭘 부터. 기대를 전혀 안 하셨나 봐요. 그런데 제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안전수칙을 깜빡했습니다. 갑자기 어르신이 달려오시더라고요. 오, 옆에 가면 안 돼. 뒤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해 보이진 않는데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기계가 뒤에 옆에 사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하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소리가 안 들리니까 네. 뒤에 있는지 모르고 막 친다는 거죠? 네. 기계 가까이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위험성이 아주 많아요. 맞습니다. 해마다 벌초철에 예초기 안전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예초기 날이 날카롭기도 하고요. 또 돌 같은 것이 튀거나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날라 날라! 아이고. 네, 너무 귀엽죠. 일요일 아침 잠도 물리치고 조상님 외에 나온 우리 꼬마들. 고사리 손도 못 드는데요. 진짜 열심히 하고 아이고. 뭐하니? 흘리는 게 반, 네, 조상님도 귀엽게 봐주시겠죠? 근데 야무지게 끝까지 혼자 다 처리하는 오. 뚝심, 멋져요. 정말 귀엽더라고요. 캐릭터가 있어요. 자선생 균이한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벌초 하는 거예요. 오, 벌초 알아요? 벌초 어떤 거예요? 치 벌자하고 풀초스 아니에요? 풀을 친다 맞나? 이런 걸 어떻게 알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거요? 제가 한자에 관심을 갖게 되자 그거 만화책 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정말 똑똑해요. 거의 끝 마무리 될 쯤이면 이제 아무리 애들이라도 이렇게 한 줄씩 한 줄씩 옮겨서 이제 조상의 좀 이렇게 어떤 그 고마움과 이런 거를 좀 알게 하려고 이렇게 이렇게 몇 번 시켰던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이렇게 애들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잘하는데요. 네, 이렇게 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뿌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아침 일찍부터 시작한 볼초도 어느덧 다 끝나갑니다. 말끔해진 공군들 보기만 해도 흐뭇한데요. 조상님들도 시원하실 것 같아요. 예전에는 벌초 안 한 건 큰 불효로 여겨졌다고 해요. 이제는 뭐 마음 놓고 추석을 맞이해도 되겠죠. 그런 건 풀이 정말 많이 자랐네요. 그나저나 가족 공동묘지에는 어떤 조상님들이 모셨나요? 홍정대부에서 자 공치국지묘라고 이게 한자로 써있지. 네, 오래된 할아버지. 할아버지. 나의 뿌리에 대해서도 좀 알 수 있는 시간이 있죠. 제일 어르신, 대장, 임부야. 우리 할아버지 어디에 붙이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는 이제 여기 오신 할아버지들은 벌써?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묻혀나갈 거야. 아, 그다음은 여기 앞에 붙이겠네요. 로다리도 저 어딘가 있어. 민호. 민호. 그래요. 벌초는 전통과 조상뿐만 아니라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벌초를 끝내고 간단한 차례상을 차리고요. 예를 표하는데요. 와, 아이들도 잘하죠. 끝나고서는 간단히 음복도 하시더라고요. 형제간들이나 조카들이나 오늘 우리 가족 공동묘지 두분 와가지고 깨끗이들 잘해주니까 잘 고맙다. 수고했으나. 수고들 했죠. 네,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 좌씨 일가 가족묘를 이제 어렵게 이제 친족들 간의 어떤 의견을 이제 합치해서 조상을 했는데 앞으로 이 가족묘지가 후손대대 잘 가꿔지고 또 이 집안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그런 집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분들 다 하셨나요? 해마다 이맘쯤이면 치러지는 전통문화 점점 사라지고 있어서 안타깝기도 한데요. 그래도 서로 함께 모여 소분하고 정을 나누던 그 아름다운 풍경은 내내 기억되길 바랍니다. 네, 정말 좌씨 집안의 정겨운 벌초를 한번 따라가 봤었는데요. 우리 또 옆에도 좌씨 선생님이 또 계시잖아요. 네. 우리 조상님들을 모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바로 가서 이제 아버지랑 같이 가서 해야 되는데요. 제 어릴 적에 우리 아이들 모습을 보니까 제가 다 클 때까지 이불에 오줌을 쌌어요. 엄마. 근데 야 할아버지한테 오줌 싸지 않게 절해! 이랬더니 그 다음부터 안 쌌다는 그런 추억도. 이 제주도 속담에 이 추석 전에 벌초를 안 하면 조상이 이게 자활성 온다.
이게 그 덤불을 쓰고 온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요. 예, 그만큼 벌초를 제주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 다른 지방에 사는 사람이 이제 만약에 어떤 또 일 때문에 못 오게 되면 또 벌금을 내는 또 그런 이게 풍습인가요, 자선생?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제주 공동체가 이제 끈끈하니 끈끈하니 하는 그 비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이렇게 온 친척들이 모여서 벌초하는 그 풍습에서도 시작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제 이 좌식 집안에 우리 한 이제 청주 좌식 집안에도 우리가 벌초를 보긴 봤지만 사실 이렇게 하는 댁들이 요즘 많이 좀 없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네, 또 맞습니다. 또 요즘에는 또 자손들이 다른 지방에 가서 사시는 경우도 많고요. 또 벌초를 대행업체에 맡겨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장례 문화도 점점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게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을까,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요. 뭐 우리도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는 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상의 묘를 그래도 잘 이렇게 관리하고자 했던 조상을 한번 생각해보고자 했던 그 마음과 정신만큼은 좀 바뀌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이은정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먹방 좌 선생님과 함께 맛있는 여행 떠나봐야죠. 네. 예, 저희 이번에 그 쪽빛 바다가 아름다운 구좌읍 쇠아리로 다녀왔습니다. 5일과 10일에 그 5일장이 열리고 주말에는 플리마켓이 열리는 쇠아리. 쇠아리에서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저와 함께 지금 가보시죠. 그 사장 어딨어? 뭐예요? 내 누군 줄 아나? 에? 마, 내가 누군 줄 알고 날 건져? 어? 이거 마, 내가 먹방 좌선생이야. 어? 너희 서장 남총동 살제. 어? 내가 지금 세아리에 왔는데 고등어 조림도 먹어야 되고 캔도 먹어야 되고 아니, 다 먹어야 된단 말이야. 마, 것 같아요. 빨리 안 풀어. 오케이, 시작은 다이내믹했어요. 어떤 소리를 좋아하냐고요? 맛있는 음식에 익어가는 이 소리. 심지어 갈치. 그 음식이 갈치조림이에요. 본격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소개를 이제까지 안 해봤던 것 같아서 했어요, 맞아요. 갈치조림만 이렇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 갈치 한 덩어리 이렇게 탁 해서 이럴 때 제가 진짜 부자 된 것 같다니까. 부자들만 한다는 항상 생선 한 번에 다 먹기. 탱글탱글한 갈치살이 꽉 들어찹니다. 오, 나 이거는 묵은지 김치찜, 묵은지찜의 그 김치 맛도 좀 나는 것 같고요. 짭짤하니 이건 정말 밥을 부르는 그런 국물. 오, 진짜 야. 밥 말아 먹고 싶다. 와. 생선 조림에는 요 칼칼하고 달큰한 양념이 감칠맛을 더해주죠. 조림에는 이 밑에 쫙 깔린 논비. 제주도 말로 논비. 논비. 논비가 이렇게 탁 해가지고, 야, 이 부들부들하고 달짝지근한 이 무맛. 아, 맛있죠, 맛있죠. 조림엔 무. 그리고 갈치도 너무 신선하고 크고 여기 옆에 성산포 수협에서 직접 매일 이렇게 공수를 해오신대요. 와, 굉장히 신선한 생선들은 이 뼈와 살코기 자체가 기름기가 돌기 때문에 금방 떨어져. 축축 젓가락 몇 번 툭툭툭툭 했을 뿐인데 뼈가 쏙 빠졌어. 이거는 굉장히 신선하고 오래 보관되지 않은 기름기가 잘잘 넘치는 갈치다. 굉장히 신선한 갈치다라는 얘기거든요. 반찬이 또 아니에요? 이게 보통 그 김 부각 같은 거나 어머머. 이렇게 김 부각을 이렇게 반찬으로 하시긴 하는데 김을 조림? 양념에다가 생 김을 이렇게 절여 놓으셨어. 와. 김무침. 김무침을. 바다향 먹으면 쫀득한 다시마 위로 쌓아올린 쌈탑. 아이고, 무너지면 안 되니까 와. 그 전에 제가 먹어볼게요. 여러분, 저 때문에 배고프신 분들 죄송합니다. 오늘 뒤늦게요. 오늘의 저녁 메뉴는 갈치조림입니다. 여러분, 아, 갈치조림. 아, 갈치 사셔서 제주산 갈치 사셔서 온 가족이 응? 함께하는 그런 저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입안에 뜨겁게 불을 냈으니 이제 매운맛을 잠재워 봅시다. 폭신한 크림 듬뿍 타르트요. 네,
세월이 두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케이크 아닌 타르트 전문점. 작다. 단체석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안 그래요. 단체석이래요. 모양스럽게 이렇게 잘라서 넣어주고 확 뜨고. 1인석인 줄 알았어요. 왜 그냥 크림 맛이 나는 게 아니고 밑에는 촉촉한 응? 촉촉한 그 쉐폰이 그냥 딱 있고요. 그 맛이 딱 느껴지면서 향은 그냥 딸기 우유. 위에는 또 이렇게 크림이 시원하면서 시원한 그냥 딸기 우유. 달달한 그 딸기 우유를 먹는 듯한 느낌. 뭐 하나씩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여기 앞에 있는 위에 커피도 하나 딱 올려져 있고요. 이거는 얼그레이 홍차. 얼그레이, 얼그레이 케이크. 타르트라고 해야 되겠죠? 얼그레이. 그리고 좀 독특한 거. 인절미와 서양의 타르트를 접목했다. 안에는 직접 만드신 인절미 볼이라고요. 인절미 볼을 이렇게 쫄깃쫄깃하게 젤리처럼 이렇게 만드셨대요. 고소한 콩가루가 크림을 만나 부드러운 풍미를 더한다. 우리가 인절미 떡은 쫄깃쫄깃하잖아요. 이거는 부드러운 인절미. 그냥 인절미 맛. 요즘에 이 케이크는 또 많아요. 얼그레이. 홍차를 이 재료로 해서 고산 수월봉 가면 이렇게 지층이 이렇게 나눠지듯이 밑에는 이렇게 하얗게 쿠키처럼 돼 있고요. 요게 그 얼그레이 그 크림과 위에는 생크림이 위에 촥 있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오래된 역사를 내가 한 입에 먹어버리는 듯한 느낌. 이 가게의 그 이미지만큼 이렇게 올랑졸랑하고 아기자기하고 이쁨이쁨한 이런 카페에서 제가 디저트를 딱 맛봤더니 정말 맛부터 이 크기까지 정말 스케일 났어. 자이언트 정말 커. 와우. 이 풍성함이 너무 좋아. 이런 음식을 만들어주는 우리 엄마의 마음. 이 엄마가 만들어준 이런 디저트를 먹는 우리 아이는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이런 가게로 아이들과 함께 오세요. 군더더기 없이 보드랍고 달달한 타르트 마음까지 몽글몽글 납니다. 좋아요. 다음 집은 마지막 식당은요 조금 특별합니다. 자 우선 맛있는 파스타를 파는 레스토랑이고요.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세월이 세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는 지금 밖에서부터 강아지들이 저를 반겨주기 시작했어요. 아, 집에 넣는 진동이가 생각나다. 진동아! 그런데 여기는 애견 카페인 줄 알았더니 애견 식당이나 식당. 애견 더더군다나 이런 파스타를 파는 봉골레 파스타 하나. 봉골레 파스타 아니죠? 가운데 크림 파스타. 크림 파스타. 오, 기니 뭐라고? 크림 파스타 아니죠? 아 이렇게 토마토 파스타. 토마토 파스타. 아 되게 고민되고 세 가지 파스타가 지금 이 와 이 양을 보세요. 접시 크기. 제가 들고 있으니까 뭐 작은 접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일 크림 토마토 제 사이즈. 오크토 파스타? 와우. 와 엄청납니다. 요즘은 파스타도 반반 시대입니다. 자 제가 안 받았고요. 여기는 드세요. 이 식재료를 맛은 어때요? 맛은. 많이 사놔서 냉장고에 냉동을 하다든지 보관을 오래 안 하세요. 이런 식당 너무 착해. 식재료 오래 보관하지 않는 곳. 오, 가 선생 못 먹는 게 뭐야? 처음 봤어요. 세계를 같이 자. 먹는 거는. 묻히고 먹고 맛이 굉장히 깊어. 뭔가 퓨전 요리 같아서 맛이 좀 가벼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면의 꼬들꼬들함까지 살아있습니다. 여기 토마토 파스타는 이 앞에 텃밭에서 토마토를 직접 기르셔서 그 본인들의 그 토마토까지 같이 이렇게 요리를 해서 같이 넣는답니다. 좋다. 너무 퀄리티 좋아. 네, 두 번째 메뉴가 도착했습니다. 열무 비빔국수. 고기가 엄청난 게 많은 삼겹살이 이렇게 딱 있고요. 맛있겠다. 귀엽다. 정말 입맛 없을 때 열무국수. 초장도 이거 초장도 뭔가 달라요? 달라?
저렇게나 많이 먹으면 맛을 알 수 있어요? 응? 눈치챘어요. 어때요? 열무국수가 아니었습니다. 어? 그러면요? 야, 냉파스타. 아. 지금 이게 초장이 아니었어요. 속았네. 그 토마토 냉? 파스타를 아. 새콤하게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와 파스타로 열무국수를 만드셨어. 열무국수에 또 열무 파스타. 시원하게. 우와. 저게 어울려요. 토마토부터 이 재료들까지 신선한 재료들까지 써서 만드시는 이 사장님. 면이 파스타. 한국식으로 만드시는 이 사장님. 아 다음 메뉴는 우리 강아지 아, 진동이에게 먹이기 위해서 여기. 강아지만을 위한 메뉴가 있대요. 게테이크. 한번 시켜서. 뭐라고요? 그래서 게테이크. 아, 게테이크. 야, 자, 저리로. 자, 먹자. 와, 야, 진짜 환장하고 좋아. 냉이들도 참 좋아하죠. 아유, 깨끗이 넘어갔네, 요 녀석들. 마지막 주말 끼니만큼은 맛있게 먹자고요.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날려드릴 맛있는 음식 먹고 모두 모두 힘내세요. 야 오늘 뭐 음식도 음식이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세 가지 파스타를 맛보고 그 열무 오겹 쌀 파스타도 너무나 특이했지만 네네. 여기가 이제 그 반려견 네네네. 할 수 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자 선생님도 반려견을 키우고 계셨군요. 네, 아유 우리 진동이가 제가 방송 오는 날 저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 진동이가 보고 싶네요. 아, 이렇게 그 우리 같이 이런 반려인 우리 이 댕댕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같이 들어갈 공간이 많이 없어요. 그 손님들도 다 싫어하시고. 근데 아, 여기는 그 댕댕이 우리 반려견을 위한 아까 은정 씨가 말했지만 게테이크. 아, 굉장히 그 고기가 좋은 소고기에 쓰시고 이게 간도 안 되고 굉장히 퀄리티 좋게 저렴하게 파시더라고요. 이런 곳을 발견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아, 또 제 친구들도 이제 제주 여행 오면 꼭 저한테 연락을 해요. 아. 어디가 맛집이냐. 그럼 저는 바로 알려드리거든요. 생방송 제주가 좋다 요거 유튜브 채널을 바로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아. 요대로 가라. 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근데 제가 이 친구들이 오면 꼭 갈치 요리를 물어보는데 이번에 갈치 구이, 뭐 갈치 조림 제대로 찾은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어떤 음식이든 간에 오늘 소개된 갈치 조림도 그렇고 타르트도 그렇고 기본에 충실한 집은 무조건 맛집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아, 오늘도 우리를 실망시켜주지 않으셨어요. 우리 자 선생님 오늘도 맛있는 음식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LTE 현장 순서입니다. 오늘은 장인정 아나운서가 어디에 나가 있을까요? 장인정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네, 아 오늘은 뒤에 책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책방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오늘 바로 책방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 오늘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열린다고 해서 제가 찾아와 봤습니다. 오늘 모처럼 비도 그치고 또 맑은 하늘도 드러났는데요. 이렇게 맑고 아름다운 밤에 여러분들 어떤 거 하면서 보내실 계획인가요? 혹시 아직 못 정하셨다면 책과 함께하는 낭만적인 밤을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국적으로 심야 책방으로 선정된 책방에서 이렇게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특별한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나와 있는 책방도 그 책방들 가운데 한 곳입니다. 오늘 이곳에선 어떤 프로그램이 열리는지 이곳의 책방지기님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심야 책방이라는 그 단어만 딱 들어도 아, 너무 낭만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행사인지 궁금해요. 심야 책방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전국에 70여 군데 서점에서 열리는 행사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8군데 저희 달리 책방을 비롯해서 7군데가 열리고 있어요.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그 심야라는 얘기가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낭만적이잖아요. 네. 네, 밤새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네 그런 여운을 줍니다. 오늘도 이곳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한데 아까 제가 이렇게 포스터들을 보니까 굉장히 다채롭더라고요.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네, 저희 달리 책방은 매월 북토크도 진행하고요. 또 드로잉 모임도 있고 뭐 시창작 모임도 있고 그런데 특별히
이달의 심야 책방 주인공은 누구의 삶도 틀리지 않았다. 제목 너무 좋죠. 네, 굉장히 힐링되는 그런 제목이에요. 네. 그 책의 저자인 박진희 작가님 모시고 북토크도 하고 그리고 또 냠냠 제주에서 맛있는 음식 갖고 오셔가지고 같이 나누기도 하고 또 소리깃대라고 부부 공연단 오셔가지고 공연도 같이 보실 수 있는 아주 알찬 시간 마련했습니다. 정말 다양해서 책방에 책만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오면 안 되겠는데요. 그렇죠. 책 이상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책방에 책만 있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이곳에서는요, 한 곳에서는 책과 너무나 어울리는 과자가 또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책 읽을 때 꼭 과자 있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과자가 마련되어 있는 건지 궁금해요. 저희는 이제 과자 위에 저희가 만든 잼들을 올려서 왔는데요. 저희는 제주도 농산물로 수제 잼을 만들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네. 막걸리로 만든 신제품이 있어서 막걸리요? 네네. 북토크 하면서 여러분하고 편하게 얘기하면서 네. 네, 과자 위에 올려서 먹으려고 가져왔습니다.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네. 이따가 저도 꼭 한 입 먹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맛있는 과자와 함께 책도 즐기실 수 있는데요. 또 이곳에는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책방과 어울리는 아주 특별한 손님이 나와 계시는데요. 바로 박진희 작가님이십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조금 전에 대표님이랑 인터뷰를 나눌 때 작가님 책 제목을 들었어요. 누구의 삶도 틀리지 않았다. 네. 제목만 들어도 마음이 힐링되는 너무 와닿더라고요. 네. 어떤 책인지 좀 궁금해져요. 누구의 삶도 틀리지 않았다는 총 9팀의 인터뷰이들이 나와요. 네. 네, 제주 곳곳에서 다양한 직종을 가지고 올곧게 자신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제주 이주민인 저로서도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책인데 그럼 조금 잠시 후에 열리는 북토크에서는 이 책을 주제로 이야기가 나눠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이 속에 나오는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인 인터뷰들도 많이 참석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오늘 참가하신 분들도 자신만의 삶을 나누고 또 평범하지만 또 소중한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들이 오갈 것 같아서 참 기대되는 토크인데 이따가 잘 열리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북토크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잠시 후에는 또 소리깃대 공연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맛있는 과자와 함께 책과 함께 멋진 밤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오셔서 함께 해도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못 온다고 해도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1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이렇게 심야 책방에서 행사들이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해 두셨다가 나중에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밤에 책과 함께 낭만적인 그런 밤을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야 책방에서 장인정이었습니다. 네, 장인정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제주 물 이야기 만나볼까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주의 물을 아끼고 또 지키기 위해서 우리 제주 사람들의 참 삶의 지혜가 돋보였던 것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 그런 이야기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물이 귀했던 우리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제주의 물 문화 이야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여름 물 부족으로 내려진 단수 조치. 할머니와 손자의 생각이 다른 듯합니다. 할머니 너무 덥지 않아요? 아이고 괜찮다게. 아이고. 여기서 좀 쉬었다가요. 응. 조심 오십시오. 앉으세요. 아이고. 완전 더워. 물 없이 살게 될 줄이야. 아이고, 조냥어민 이런 일 있어? 아, 또 그 소리. 옛날에는 이 물러선 지금은 잘도 살기 좋은 세상이라. 아이고. 할머니의 기억 속 물이 부족했던 그 옛날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볼까요? 옛날은 어땠을까요? 아이고, 허벅 메고. 물을 길어오는 것으로 하루를 열어야 했던 할머니 세대. 한두 시간 이상 걸어야 하는 그 길은
참 고달팠죠. 아침에 한 5시쯤에 독불민 일어나 빨래 할 거 놓고 또 채소 국 끓여 먹을 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와그네 그거 시청 가그네 아침밥 해 먹어 또 물 지다 또 한 9시 10시 되면 또 밭에 가고 왔죠. 아이고, 그 물통에서만 받았죠? 근데 빨래 잘 도와다. 날마다 온 가족 빨래감이 나오니 그 양이 오죽 많았을까요? 난 주방 빨래 귀신데 크라. 난 물이나 뜰에 가삭혀. 고생하라 이. 이거 참 예뻐요. 이거 물어버리죠. 빨래 영 가정가도 이 오라방 보는 추룩도 안 오면 아이 너라도 호꿈만 도와주라게 우리 집에도 오라방 있으게 나가강 밥 짓어야 좀 가쿠라 가 부엌 한켠, 커다란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면 물통까지 몇 번을 오갔는지. 아무리 힘들어도 항아리를 가득 채워야 그날 하루를 살 수 있으니 어머니들에겐 피할 수 없는 노동이었죠. 그 검은 항아리에 물을 길어다 놓고 여기 와서 나는 물을 저가면 그 항아리 가득 차도록 물을 길어다 부었어. 그래, 매일. 그렇게 힘들게 길어온 귀한 물. 한 방울이라도 허투루 쓸 수 없었죠. 가장 먼저 깨끗한 물로는 식구들 밥해 먹을 보리쌀을 씻었습니다. 이 물을 그냥 버리시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쌀 씻은 물도 버리지 않고 모아둡니다. 나무를 씻기 위해서죠. 한 바가지 물로 두 번, 세 번씩 이용하는 것은 물을 절약하기 위한 어머니들의 생활의 지혜였습니다. 쌀 씻은 물로 채소를 씻고 그 물로 다시 걸레를 빨며 물을 아껴 썼습니다. 항아리에 물이 가득해야 마음도 넉넉해지는 삶. 어머니들의 물 절약 생활 습관은 제주의 소중한 물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세수해 난 걸로 발 씻고 그걸로 걸레 빨고 다 그랬지 목욕도 잘 못하고 물이 귀하니까 그 쌀 씻는 물은 설거지 할 때 그릇 닦을 때 쓰고 짚으로 처녀의 댕기처럼 따은 촘을 묶어서 빗물이 나무 아래 항아리에 흘러 보이겠습니다. 촘항이라고 불렀는데요. 물이 귀한 중산간 마을에서는 소망의 물도 유용한 생활 용수였죠. 이렇게 귀하다 보니 물 이용과 관련된 속담이나 사연도 많았답니다. 정말 지혜네요. 야야, 조냥허라이! 너 물 하염 쓰면 저신가 그 물 다 먹어 사온다이! 알았어다. 에이그, 에이그, 에이그! 아껴 써야 되네요. 우리 아방은 나신디만 조냥어랭 보람쩌? 아이고 아이고. 딱하게. 우리 시어머니가 물을 아껴 쓰려고 물을 재울 데가 없으니까 요만한 그 옛날 장태 그거에다가 조금씩 해서 세수를 하고 머리도 감으면 어머니 물 잘 길어올 테니까 걱정 말고 하여 씁써 하나. 아이고 너 물도 안 전한 것이 불쌍해 그네요. 네 경 사역 써야지 그냥 경험은 해놔 주게. 매일 물 허벅을 져야 하는 것이 일상. 항아리에 채워진 물은 그 집안 여성들의 부지런함의 척도가 됐습니다. 야 겐디 진짜 죽으면 그 물 다 먹어 살 건가? 거짓말이 쓰게. 그 물 하영이신디 무사 조냥어랭 고람신지. 모르겨? 아이고 야 저
어디 저 감져보라. 잘 독다잉. 운 좋게 처리한 고구마도 아무데서나 씻지 못했답니다. 쓰임에 따라 용천수의 물통이 나눠져 있었는데요. 고구마를 감자라는 맑고 깨끗해서 먹는 물로 쓰는 민물과 채소를 씻는 아랫물이 구분돼 있었죠. 마을마다 물 이용에 따른 규약을 만들기도 했답니다. 잘도 좋다잉. 영만 사라심은. 야 복선아, 응? 우리 농사 짓지 마랑 물 장시나 가? 에휴, 그 누개가 사나? 이리 다 씻고 어지마 아사다 주는디. 왜? 뭐 무슨 일이죠? 네네네. 가끔은 자기 집에서 쓸 물이 아닌 이웃집의 물을 길어다 주기도 했는데요. 바로 물 부조 문화랍니다. 삼촌! 아이고, 물 부조 하러 가시냐? 예. 아이고, 착하다, 이. 식혜빵 먹어가라, 이. 예. 아, 귀여, 귀여. 이웃집의 대소사 때면 물을 길어와 물 항아리를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물 부조는 공동으로 물을 이용하고 서로 돕는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입니다. 물 잔치 때도 물 좀 가고 제사 때도 물 지고 가고 또 밤에 불나면 다 허벅지고 다 나와. 허벅지고 그 물로 물 이득어 떠다그네 그 불 키우려고. 옛날에는 초가집을 지으니까 이렇게 차를 흙을 해가지고 이제 볕집 나룻집 썰어 그네 영 그걸 버무려서 그 담벼락에 이렇게 붙였어. 그러니까 그 물 사다가 그래 비와야 그거를 쇠로 해서 이렇게 해서 발랐지. 그냥 그것이 물부지. 동네 사람 다 물부지 해야지. 딱 한 번만 이시면 될 거다 했는데. 오케이 무슨 영화 밤지? 아우. 됐죠. 혼자 갔다 오케이. 맹시맹 다녀와이. 허벅 털어진다이. 나와이. 아, 어깨 진짜 아픈 거 닮은지. 어깨가 빠질 듯 힘들어도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물 부조였답니다. 물 한 방울 흘리세라. 조심조심 물을 길어도 때론 낭패를 보는 일도 있었는데요. 어이구. 제가 허벅을 깼어요. 아이고, 아까운 내 허벅. 아이고, 아까운 내 물. 아파 운 게 아니고 흘린 물 아까워 울었쥬. 물 한 방울도 소중할 때였네요. 아이고 손지야, 지금도 물 한 방울이 소중한 거라. 맞아요. 물 없이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걔는 아껴 쓰레 넣는 거쥬. 그 펑펑 나오는데 그 펑펑 쓰면 안 되는 거라. 네, 분양해서 쓰겠습니다, 할머니. 쏟아진 물이 아까워서 울었다는 할머니 세대의 물 이야기 어떤가요? 너무 흔해 물의 소중함을 잊고 사는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물 절약 문화를 되새겨야 합니다. 그러게요. 아, 정말 오늘 화면에서도 봤지만 물 한 바가지를 가지고 쌀 씻고 채소 씻고 걸레 빨고 정말 몇 번 했어요. 네 번까지도 쓰셨대요. 근데 가만히 오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 나는 물을 얼마나 이렇게 허투루 그냥 썼나 이렇게 좀 반성하게 됐어요. 진짜요. 물이 얼마나 귀했으면 물로 부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물을 아껴 쓰는 문화가 사실은 60년 전만 해도 일상 다반사로 있었던 그 흔한 풍경이었다는 게 지금의 할머니 세대들은 뭐랄까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날 것 같아요. 네, 또
그런 어르신들의 눈에는 또 저희들이 워낙 또 물을 펑펑 쓰는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걱정이 되시겠어요. 또 요즘에 더욱더 물 부족 국가에 또 물 오염 문제 여러 가지들이 참 걱정이 되는데요. 좀 전에 보면서 저도 제주의 물 문화를 지금 처음 접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지혜로운 문화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 제주의 물 문화도 잘 이렇게 계승과 또 발전시킬 부분들은 좀 발전시켜서 문화를 좀 더욱더 이겨나면서 아껴 쓰는 또 물 문화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명절이나 이 제사 때 우리 고모님들 이렇게 만나면 예전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야, 나 옛날에 물질레 댕기멍 허벅 안고 니네 아방 안고 그러시는데 니네 아방은 공부를 해도 학교도 가고 난 공부도 못하고 물만 질렀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정말 그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정말 우리는 정말 편하게 살고 있다. 정말 저기 나온 말씀대로 존양하면서 삽시다. 존양. 맞아요. 오죽하면 그런 말 있잖아요. 물 쓰듯 쓴다. 아. 그런 말 없어져야 돼. 우리가 물 쓰듯 한다면은 정말 존양하면서 쓰는. 이제 아껴 쓰는 이런 말로 바뀌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의 물 이야기 오늘 만나봤는데요.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주말엔 우리 문화 이야기 나눠봐야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주 갓부훈에서 만난 사람은요. 그림 에세이 검은 오름 가름길을 펴낸 김현숙 작가님 만나보았고요. 김현숙 작가가 본 검은 오름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 텐데요. 그리고 이어서 다양한 도내 문화 소식도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보시죠. 깊고 깊은 숲속, 완벽히 낯선 공간에서 홀로 길을 잃었을 때 우린 이런 두려운 상황에 보통 어서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지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 갓부훈이 만난 사람에서는요, 완벽히 낯선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되려 그 안에 숨은 경외로움과 낯선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작가 김현숙 작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름의 고요함 속에 가만히 귀 기울여 본 적 있으신가요? 고요함이 품은 이야기들을 작가의 그림을 통해 들여다봅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전시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이 전시는 제가 2009년도에서부터 올해까지 이렇게 그렸던 작품, 그중에는 거의 다 전시되었던 작품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 작품들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스토리로 하나 이렇게 엮었어요. 그래서 책을 만들고 그 책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따라서 한번 전시를 이렇게 훑어보는 그런 구성으로 전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2005년도에 여기 이사 왔을 때 검은 오름에 가서 길을 헤맸던 어떤 그때의 그 기억과 그때 인상을 그림으로 그렸었고 그 그림들을 또 이야기로 풀어낸 게 이제 검은 오름에서 길을 잃었던 하루의 이야기라는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이렇게 쟁겨된 그 글입니다. 어둠을 응시하고 나서야 검은 오름을 오롯이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의미를 하나씩 발견하게 되는 거죠. 주인은 낯설고 오름의 깊은 곳은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다. 나는 오르고 내리기를 거듭하여 앞으로 나아간다. 숲은 고요 속에서도 휘파람새 까마귀 꿩 노루 울음소리로 왁자지껄하다. 다행이다. 혼자가 아니어서. 이 그림 하나의 사연, 이 그림 하나의 사연들이 있는 그림을 하나로 엮어서 한 하루의 이야기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되는 것이 이제 점점 어두워지고 밤이 되고 그다음에 꿈속의 일이 일어났고 그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어저께 했던 검은 오름이 마치 이제 꿈속의 일인 것 같지만 그 거대한 우주를 만나고 온 나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달라졌을 거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담고 있어요. 검은 오름 근처로 작업실을 옮기며 작가는 오랜 시간 해온 판화를 잠시 내려두고 회화 작업에 집중하게 제가 됩니다. 제가 판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판화 프레스기는 판이 이렇게 한정돼요. 그 판화를 하다 보니까 그 크기의 답답함도 있었고 판을 만들어서 찍어낸 게 작품인 거예요. 나는 판에서 직접적으로는 판을 만났지만 이 그림은 이 판에다가 찍어낸 게 판화란 말이죠. 2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대면하고 싶은 거죠. 나의 손과 이렇게 캔버스와.
그런 그 답답함에서 좀 더 큰 작품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호, 그 1950호 백호, 판화는 아주 커봤죠. 이거 반만큼 하거든요. 그래서 큰 작품을 하고 싶었고, 이런 이게 움직임 있죠. 이게 그림이라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몸짓이기도 싶은.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에너지 같은 게 커지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좀 하고 싶었어요. 위로를 함께 나누고 싶다는 김현숙 작가, 작가의 따뜻한 꿈을 응원합니다. 귀로 듣는 음악을 눈으로 보는 전시로 만들 수 있을까요? 피아노 해체 전시, 스토리프가에서 확인하시죠. 음악이 전시관 안으로 들어온 거죠. 보통은 어느 한 일부 정도 들어오는데 전체 25분 정도의 분량의 음악을 전체에 관람하실 수 있고, 또 해체된 피아노를 보면서 소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직접 만져볼 수 있고, 또 두 번째 이야기는 갇혀있던 이 피아노 아이들이 자연에 나가서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의 어떤 그런 이미지들을 또 같이 보실 수 있고요. 또 그림이 된 악보를 또 보실 수 있습니다. 버려진 피아노에서 출발한 전시. 문효진 작가의 작곡가의 새로운 시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참여자들하고 같이 음악 처방전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어떤 색깔을 좋아하세요? 어떤 템포를 좋아하세요? 어떤 온도를 좋아하세요? 어떤 단어를 좋아하세요? 이걸 조합해서 음악을 그 자리에서 만들고, 그 자리에서 또 만든 음악을 악보로 또 출력해서 같이 게시를 하고, 음원도 또 선물로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만의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번 전시에서는 애절한 음악부터 흥겨운 음악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음악회는 사실 정해진 시간에 꼭 가야 하지만, 음악 전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간에 오셔서 언제든지 음악을 들을 수 있고 그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 많이 오셔서 음악이 어떻게 전시관에 들어와서 소리가 그림이 되는지를 좀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시 공간을 넘어 새로운 예술이 된 음악, 눈과 귀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와우, 사장님 나이스 샷! 한국과 중국의 골프 축제, 한중 친선골프대회가 열렸습니다. 通过这样比赛，其实我们是两个方面的刺激，一个是让中国会员满意，他口碑比较好呢，会更多的人加盟太平洋联盟。 也有机会来进入到玩嘛，进入到打球嘛。那么对韩国的市场也是一个刺激。韩国的球员跟中国的会员，在一块比赛的话呢，也能够背书对这个市场的信任，也对我们的汇集在韩国的市场有很多好处。 이번 대회는요, 한국과 중국의 아마추어 선수들이 출전해 즐거운 교류의 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간절하게 보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간질간질 핑크빛으로 물든 미수와 현우. 넌 어떻게 그렇게 웃어? 유열이 처음 DJ였네. 하지만 안타깝게 어긋나고 마는데요. 연락 없는 네가 슬프다. 그때 나는 기다렸는데. 미수야. 어떻게 지냈어? 가까워지면 다시 멀어지는 인연.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애틋함은 커져만 갑니다. 그때 돌아가고 싶었어. 아주 많이.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이별을 했던 기억. 인연만큼 찍은 게 어디 있을까요? 소중한 첫사랑을 떠올린 영화 유열의 음악 앨범입니다. 네, 오늘 제주 갑분이 김현숙 작가님을 만나뵀잖아요. 근데 참 예술하는 분들은 참 멋있다는 생각 저는 여러 번 하게 되는데, 우리 뭐 갑분도 이제 그 음악을 만들고 하지만, 네, 이 무언가를 어쨌든 작품을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
나를 녹여낸다는 거, 내 마음을 그 안에 표현한다는 거 진짜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네. 저번 주는 제가 성악가가 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는데 제가 원래 그 미래 오빠가 꿈이었거든요. 어머, 정말요? 화가가 꿈이었던 사람으로서 이번에 새로 산 스케치북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열어봐야겠네요. 오픈. 김현숙 작가가 이제 내놓은 그림 이야기들은요, 사실은 책으로도 보는 맛이 있고요. 그 전시장을 갔을 때 찾아오는 이 그 대형 그림에서 오는 그 힘이라는 게, 기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오름 꼭 한번 전시장을 방문하셔서요, 그 기운 같이 느끼시고 그 검은 오름의 이야기 같이 한번 또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솔깃한 이야기 하나 있었잖아요. 문효진 작곡가의 새로운 시도가 오늘 또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시각 예술과 청각 예술이 이렇게 조화를 해서 하는 전시가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런 분들에게 또 이 스토리프가 전시 한번 꼭 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제주 가쁜 수고하셨어요. 자, 계속해서 제주 주말 날씨 알아볼까요? 토요일 제주는 고개배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최저기온은 21에서 23도, 최고기온은 27에서 28도로 선선한 바람과 함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 제주는 가을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하겠습니다. 최저기온 20에서 22도, 최고기온 23에서 25도로 흐리고 새벽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시작된 비는 주중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8월 30일이잖아요. 내일 지나면 벌써 9월이에요. 아, 언제 이렇게 여름이 다 갔나 싶기도 하고 시간 참 빠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제 9월에 올해는 좀 추석이 좀 빨리 있잖아요. 추석에 한 보름 남았어요. 보름도 벌써? 안 남았어요. 벌써 맞아요. 이게 추석에 다들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추석에 가볍게 차례를 지내고 어디론가 여행을 가는데 뭐 요즘엔 또 불매운동이라서 제주도로 많이 또 넘어오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추석 계획 잘 세우시고요. 여행하신다면 편안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예, 이제 추석 앞두고 이제 제수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으신데 추석 그 대비 이렇게 그 할인 행사 하는 게 많다고 해요.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추석이 되면 택배 대란이 일어나잖아요. 선물 주심 준비하시는 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선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게요. 오늘 이제 벌초 이야기도 나누었고 우리 이제 추석 얼마 안 남았다는 이야기 했는데 진짜 명절이 오긴 오나 봅니다. 예. 진짜 우리 또 추석 한가위, 예, 민족 대명절 중에 명절 아닙니까? 또 뭐 육지에 있는 친척들도 내려오실 거고요. 또 뭐 여기 계신 분들, 또 뭐 육지 고향이신 분들 올라가기도 하실 텐데요. 아무쪼록 뭐 미리미리 좀 준비 좀 잘 하셔서 선물 챙길 거 있으시면 잘 챙겨 드시고요. 예, 가족들과 친지들과 좋은 시간 보내 그런 마음만 잘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9월에 다시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안녕.